매튜의 신나는 부산 보기. 아, 형님, 뭐예요? 매튜 인사. 안녕하세요. 부곡동에서 사는 매튜입니다. 매튜, 3월달에 새학기 시작했는데 예. 어때요? 좀 힘들지 않아요? 아, 이번에 수업 좀 많이 늘어나서 좀 힘들고 또 스트레스도 있어요. 아, 스트레스도 많아요? 예. 아, 잘 됐네. 오늘 매튜랑 같이 어린이 대공원에 소풍 갈 거거든요? 그래요? 예. 그럼 소풍 가서 좀 스트레스도 풀고 좋은 먹이도 좀 마시고 그렇게 하죠. 어, 좋아요, 형님. 근데 혼자서 가요? 여자친구 없잖아. 아. 그래서 형님이 오늘 좋은 친구 하나, 같이 갈 친구 하나 소개시켜 줄게요. 진짜? 예. 누구요? 나. 형님! 진짜 봄이네요. 그러네요. 공기 좋죠? 이게 진짜로 공기 좋은, 이 나무에서 좋은 증가, 그게 정말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매튜. 네. 미국에도 초등학교 때 소풍 같은 거 가요? 예, 가요, 형님. 아, 어디 가는데? 아, 박물관 하고 zoo, 동물원. 동물원도 가고. 예. 매튜 초등학교 때 방 뭐 이렇게 소풍 간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데 이런 데 있어요? 아, 장소든지 아니면 뭐 한 거든지 해가지고 기억에 남는데. NASA. 맨날 나사야. NASA. 아니 그 동네 나사밖에 없어? 나사밖에 없어요. 담배 연기는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해칩니다. 진짜 좋은 얘기 같아요. 오, 예. 매튜는 담배 안 피잖아. 담배 안 피어요. 술도 안 먹잖아. 술 잘 안 먹어요. 예. 돈도 잘 벌잖아. 예. 잘생겼잖아. 예, 현빈? 누구? 누구? 현빈? 안녕하세요, 매튜입니다. 오늘 트레킹 잘 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은 하주머니 손 놓고 땅 보면서 이렇게 걸으면 안 돼요. 턱을 약간 들고 약간 멀리 보면서 걸어야 돼요. 손은 약간 계단 잡듯이 자연스럽게 스윙. 발은 바로 뒤꿈치부터 땅 닿아야 돼요. 완벽한 트레킹 자세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이상하잖아.
매튜, 미국 네. 초등학생들은 소풍 가면 뭐 해요? 아, play sports, sports, 아, 스포츠. fishing, 아, fishing, canoe가 뭐야? 아, 형님 미안합니다. 카누. 아, 카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매튜도 초등학교 때 소풍 갈 때 부모님이 그 도시락 싸줘요. 예, yeah, 우리 어머니 도시락 싸줬어요. 아, 김밥? 김밥 말고. 뭐 싸줬는데? 아, 샌드위치. 아, 샌드위치. Potato chips. Potato chips. 어, 어 맛있었겠네. Juice. 예. 예. 우리도 그러면 지금 도시락 먹을까요? 우리도 도시락을 좀 싼 게 있는데. 도시락 있어요? 어, 도시락 있어요. 먹어요. 아, 예, 도시락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예. 저기 매튜 우리 도시락. 와, 형님. 먹는데 한 가지 미션을 통과를 해야 돼요. 어. 아, 저하고 오늘 미션을 해서 통과하면 저걸 먹고요. 통과하지 못하면 매튜는 오늘 저 옆에 있는 밥을 먹어야 돼요. 옆에. 어? 오늘 미션은 제기차기입니다. 아, 제기차기? 예. 한국 저 전통 놀이 중에 하나인데 이 발을 이용해서 차 올리는 거거든요. 아. 뭐 손만 쓰지 않으면 사실 상관은 없고. 아. 예. 근데 외국인이니까 5개. 다섯 개? 예. 다섯 개 이상만 차면 됩니다. 다섯 개 너무 쉬워요, 형님. 너무 쉬워요? 예. 근데 형님, 제가 외국인이잖아요. 예. 이 처음 봤어요. 아, 예. 이번에. 예. 그래서 연습 한 번만 할게요. 한 번만요? 예, 한 번만. 플리즈 해주세요. Please. 아. 도전. 근데 형님, 손만 안 쓰면 되죠? 손만 안 쓰고. 예. 뭐 다리나 무릎이나 다 이용해도 돼요. 아, 예. 바람. 무릎으로 차. 어, 손만 안 쓰러 되잖아요. 어, 맛있어요, 형님. 어. 딱딱해. 김치 들어가요. 잘 먹어? 아, 형님 너무 배불러요. 아. 좋겠다, 배불러서. 꿈이나. 네. 공기 좋죠? 네, 너무 좋아요. 부산 좋은 것 같아요. 예. 부산에 지진 없고 아. 쓰나미도 없어요. 아, 그렇죠. 예. 요번에 일본에 진짜 지진하고 쓰나미가 나서 너무 걱정이 많은데 네. 매튜 참 고향에 텍사스에는 자연재해 같은 거 없어요? 아, 거의 없어요. 아. 그냥 여름에 40도 넘고 40도? 예. 그리고 허리케인도 있어요. 아, 허리케인. 그리고 토네이도 조금. 아, 토네이도. 조금. 어. 어, 집도 날아가고 자동차도 날아가요. 아, 또 날아다니는 토네이도. Yeah.
매튜, 오늘 스트레스 많이 풀었어요? 아, 너무 좋았어요, 형님. 좋은 공기 마시고 그리고 경치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풀었어요. 아, 그리고 제기차기에서 형님 이겼어. 스트레스 너무 많이 풀었어요. 아, 그래요? 예. 좋겠습니다. 자, 매튜 친구. 아, please. 아, cut, cut, cut. 매튜의 일기. 따뜻한 봄이 부산에 왔다. 그래서 나는 어린이 대공원에 갔다. 도심 한가운데 많은 나무가 있는 게 놀랍다. 그 나무에서 나오는 좋은 공기도 너무 좋았다. 걷기 좋은 길과 맑은 공기, 맛있는 도시락.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보냈다. 바다TV 가족 여러분, 기름값도 오르고 물가도 비싼데 도시락 사서 어린이 대공원에 놀러 가세요. 전부 공짜예요. 매튜의 일기 끝. 매튜요. 매튜는 계절 중에 어떤 계절 좋아요, 참? 봄. 아, 봄. 네. 아, 봄이 왜 좋아요? 여름이 멀지 않았으니까요. 우와.